약간 미약한 거라서 라멘 입문자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라면과 빠이빠이 할 수 있는 멸치 추어탕 같은 거. 맞아. 멸치를 갈아서 다 퍽 넣어버린 거. 아, 두 번 다 잘 나올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었어. 이 호텔. 너무 쌩뚱 맞지? 모르겠어. 사실 신주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렴한 호텔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장네 정말 장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아담 하죠 아담. 이 호텔, this 호텔이 아니라 호텔 이름 자체가 이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좋은 점 중에는 빨래통이 있습니다. 300엔, 3,000원으로 급하게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좀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싸게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라이기는 30분에 100엔이니까 총 5,000원 정도의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긴 좋죠. 세제는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31번. 킨지. Used clothing. Used clothing. 킨지는 어떤 곳입니까? 킨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빔프라임 같은 빈티지 샵이에요. 빈티지 전문 의류점. 뒤집어지는 상황. 가격은 쌉니까? 엄청 쌉니다. 생각보다 많이 싸. 이런 거 귀엽다. 여기는 또 빔프라임에 보면 다른 매력이 있죠. 빵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원피스. 네, 원피스가 성공 확률이 높아. 피팅 해보기 편하잖아. 아, 안 비싸. 진짜 3만 원 정도 하네. 아니, 이런 거 비싼 편이에요. 그래? 이런 건 없어, 빔프라임에는. 아, 액세서리? 액세서리도 있어, 심지어. 진짜겠지? 4만 원밖에 안 해. 지디네? 구찌인 줄 알았더니 지디였어. 여기 있다 명품 이세이미야키. 이런 거는 보통 되게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잘 골라야 돼. 나는 좋은 게 사이즈 진짜 작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어허. 난 좋아. 폴트랭 가바나 4만원밖에 안 해. 무엇을 사지 않나? 세 개 샀어. 치마 하나, 티셔츠 하나, 얇은 티셔츠 5만원? 좀 싸게 샀네? 1,500원이요. 나 없이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샀나? 급해가지고 그냥 사과에 뽕 뽑아야 되잖아. 역시, 역시나 만족이야? 청치마? 어, 되게 디자인이 예쁘고 약간 작아서 그런데 그래도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그리고 이것도 되게 디자인이 예쁘고 시원하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보들보들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 여기야 여기 나기 여기 줄 서야 돼. 이거 줄 서야 돼. 이 늦은 시간에 좋은 건물 골목 뒤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넘버원은 슈퍼골드 언빌리버블 리봇이랑 1,600엔짜리가 1위구나. 뭐하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라면 먹으러. 밤 9시인데 아니 또 줄이 이렇게 많습니까? 줄이 너무 길어요. 이 안쪽으로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됩니다. 가게는 2층에 있습니다. 아주 일본스러운 좁은 골든 골목에 있습니다. 엄청 가파르다. 여자들 가짜겠지? 나기 그람으로 좀 보자고. 그람으로 제 한약실 이거 토일에 시급이 1,200엔 가면 1,500엔. 이렇게 좁아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사훈이 있어. 사훈 손님을 놀랄 정도로 즐겁게 만들자고. 이건 라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름을 따로 붙여줄 것 같은데 찍기면 좀 멸치면 멸치면 일반 얇은 면도 있는데 두꺼운 면이 같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인 것 같다. 오이가 맛있어? 엄청 특이하다. 이거는 라면이라고 부르면 안 돼. 스케면처럼 다른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멸치 육수가 너무 진해서 외국인들은 엔초비를 싫어하면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엔초비 싫어하는 사람 아예 못 먹지. 이거 완전 엔초비 수프야. 엔초비 누구야? 너무 심할 정도로 일본 사람 스타일이거든. 어, 그러니까. 엑스트라 엑스트림이다. 한국도 평점이 좋았는데 일본 사람들 평점이 좋은 거였어. 치킨은 이 정도의 충격이야. 맛이 너무 독특하고. 근데 맛있어. 근데 면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면은 진짜 훌륭하다. 약간 애니악한 거라서 라멘 입문자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라면과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 나이든 아저씨들 좋아할 것 같아.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느끼하다고 할 수 없고 이거는 멸치 국물이 엄청 진한 느낌. 약간 멸치 추어탕 같은 거. 맞아. 멸치를 갈아서 다 퍽 넣어버린 거. 아 너무 짜다 나한테. 나도 너무 짜. 너무 짜다. 먹을수록 더 짜지지. 엄청나게 가팔라. 그림도 너무 매니악하다. 과하다 과해.
멸치육수로 내가 만든 국 같은 게 되게 싫어했거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냥 극복이 된 건데 내가 어릴 때 이걸 먹었다면 예! 그랬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좀 너무 익스트림하다. 신주쿠 골든밀크. 신주쿠 골든밀크. 아 두 번 다시 안 할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었어. 아, 남기지. 아 그 일본 엑스트림은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겠다. 뭐 약간 투어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 이거.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주쿠의 골든 이네 이거. 사람들은 막 10시간 쉬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네. 여기가 재밌네 여기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와봐야겠다. 뭔가 되게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했었는데